자, 이제 오늘은 이제 관록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록궁은요, 이마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마 정중앙, 예, 이 가운데 천주골에 해당되는 부위를 통해서 봅니다. 이 천주골은요, 이 양쪽 옆에 있는 이 보골은 보좌하는 이 뼈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바로 중심에 해당되는, 예, 천주골입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해당되는 이 보골은 부하에 해당이 돼서 양쪽에 이 뼈골이 쓰게 되면 굉장히 이 관록궁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마가 뒤로 넘어가지 않고 똑바로 선 모양이 입뼈, 간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간이라고 합니다. 이마가 내천자 모양이 되면 관록궁이 좋다라고 했죠. 예. 자, 이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면 옆면에서 봤을 때는 이마가 뒤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 이마가 아닙니다. 예. 자, 이마가 반대로 앞으로 나와도 좋은 이마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입벽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를 써요. 설립자. 예. 설립자를 써서 옆에서 봤을 때 이마가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뒤로 넘어가는 이런 이마는, 예,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이마는 좋은 이마가 아니고요. 이마가 옆에서 봤을 때 깨끗하게, 그죠? 예. 딱 이렇게 깨끗하게, 예, 딱 이렇게 이마가 서야 돼요. 예. 예. 이런 이마가 좋은 이마입니다. 예. 예. 이마가 만약에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면 어때요? 예. 명예가 있는 거죠. 예. 관록궁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마를 보시게 되면 이 1번이 천중이고요.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입니다. 다섯 개의 부위로 나와 있는 것이 이 중앙에 나타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부위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에요, 다. 천중, 천정, 사공, 준정, 인당은 정중앙의 맨 위에서부터 나타내는 부위의 명칭입니다. 잘생긴 이마의 액곽과 일각. 액각은 바로 월곽과 일각을 통틀어서 액각이라고 하고요. 좌측에 해당되는 건 해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양입니다. 그죠? 내가 나를 볼 때 왼쪽이 양이에요. 오른쪽은 음이기 때문에 월각으로 봅니다. 예. 두 개를 통틀어서 액각이라고 하고요. 자, 잘생긴 이마의 양쪽 월각과 일각이 살짝, 그러니까 뿔각자를 쓰는 것은, 예, 뿔각자를 쓰는 것은 뿔처럼 나왔다 그 말입니다. 예, 뿔처럼, 이게 뿔처럼 길게 나온 게 아니고요, 살짝 튀어나왔어요, 요 부위가. 일월각이 당당히 솟으면 관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름을 날린다, 그렇게 돼 있죠. 보통 일각과 월각이 도드라지게 나오시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딱 눈에 띕니다. 양쪽에. 예. 한번 보세요. 예. 자, 관록궁은요, 이마 정중앙, 예, 이마 정중앙 중정부위라고 그랬죠. 아까 중정 부위 보셨죠? 중정이 어디예요? 중정이 여기죠? 4번 인당 바로 위입니다. 네. 자, 이마의 중앙 부위가 관록을 주장하는 곳으로, 주관하는 곳으로 8개의 위치로 보면 이궁은 화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화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방이로는 남쪽이죠. 복소가 그것까지 꿰어 올라가면, 꿰어 올라가 합이 되면 관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생 법정에 불려가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 예. 자, 이 간을 엎어놓은 듯하다라고 하는 거, 간을 엎어놓은 모양이 이 관록궁이 이 좋은 이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을 엎어놓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예.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 중에선 김영삼 씨 있죠? 김영삼 씨. 김영삼 씨 이마가 간을 엎어놓은 복간의 이마를 하고 있어요. 예. 간을 엎어놓은 모양이 바로 김영삼 씨 이마입니다. 진짜 대표예요. 예. 표본에 해당되는 이마가 김영삼 씨 이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연소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고요. 국회의원에 제가 25세 때 당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25세 때. 25세면은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이마가 간을 엎어놓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보니 명예가 이 관록이 누구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대통령까지 하셨잖아요. 대통령까지. 예. 대통령을 한 배경에는 이마가 간을 엎어놓은 듯한 모양을 해서는 아니고요. 다른 결정적인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관록궁에 있어서 대표되는 분이 바로 김영삼 씨의 이마다. 예. 자, 영마가 조기하면 사소한 문제는 생기지도 않고 맑고 깨끗하면 출중한 인물이며, 영마가 조기하면 그러면 영마는 양쪽 이마의 모서리입니다. 양쪽 이마의 모서리. 예. 양쪽 이마의 모서리거든요. 이 부위. 예. 이 부위가 푹 꺼지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예. 이마 양쪽 부위가 푹 꺼져버리면, 예, 이게 안 좋아요. 이 관록궁이 여긴데, 여기가 관록궁인데, 이 부위가 좋을 수가 없죠. 여기가 푹 꺼져버리면. 예. 자, 액각이 당당한 사람은 관사를 범해도, 관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그죠? 법에 저촉되는 뭐 신호 위반이 됐든 사소한 법을 위반하는 정도로서는, 예, 법에 걸리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관사를 범해도 귀하게 풀려나간다. 예를 들면 장관이 통행금지점 위반한 것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흉터가 있고 어지러우면 항상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며 눈이 마치 잉어처럼 붉으면 반드시 형벌로 죽게 된다. 참 이게, 자, 이마에 흉터가 있고요, 어지러우면 항상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이 관상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이마에 흉터가 있는 분을 제가 봤어요. 이마를 다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이마에,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막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이마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 과연 안 좋은 일을 당할까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딱 봤는데 이마에 흉터가 너무 흉해요. 본인은 나름대로 머리카락으로 커버를 한다고 이 흉터를 없애려고 이 내리셨더라고. 이마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마를 딱 보는 순간에 이마에 흉터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참 보기에 흉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 흉터가, 이마에 이 흉터가 싸움을 하다가 다쳤는지 교통사고로 다치셨는지, 이마에 흉터가 너무 깊어요. 제가 그래서 이 이마 흉터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없애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마의 흉터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 있다. 이분은 제대로 된 직업 갖기 힘듭니다. 예. 직업 갖기 힘들어요. 관록궁에 흠이 있으면은요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예. 제가 도봉 문화원에서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8년 전에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강의를 관상하고 이제 사주 강의를 했었어요. 사주 강의를 했었는데 수업 중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한 열몇 분 수업을 하시는데 새로 오신 남자분이 계셨어요. 남자분. 연세가 쉬운 한 여덟인가? 예순은 안 되셨어요. 잘생기셨어요. 체격도 좋으시고. 딱 이마를 봤는데, 이마가 훤하시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수업하러 오셨으니까 나와서 이제 인사라도 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오셔서 인사를 할 때 내가 단상이 있으면 학생분들이 계시니까 이쪽에 나오시고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마 정중앙 있죠. 이 중종자리 이 부위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이 관상에 무서운 게 그겁니다. 이 흉터가 딱 있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아휴, 그 흉터가 없었으면 딱 여기에 흉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 부위에. 이 부위에 이렇게 굵은 건 아닌데 얇은데 싸움을 하시다가 그랬는지 여기에 딱 이렇게 걷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얘 참 이거 어떻게 없애시는지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걸 왜 냅두셨나고요 그랬더니 살다 보니까 그럴 새가 없었대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마가 좋으셔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면 딱 좋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생활을 하셨대요. 제가 또 그랬어요. 근데 어쩝니까? 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자신이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는 근무하시는 게 어려우신데요. 본인 성격도 그러시고 하필이면 흉터 나는 곳이 관록궁에 해당되는 바로 그 요 자리예요. 정중앙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년 퇴임이 쉬운 다섯인가? 50대 중반인데요. 50 초반에 위에 상사분한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반론을 제기하다가 그죠? 위에 직급이 높으신 분한테 무슨 일을 하다를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 와중에 강하게 아마 어필을 했는가 봐요.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 어필을 했던 내용이 이분이 생각을 하실 때는 본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조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아마 찍히셨대요. 찍히셔갖고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을 겪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으셨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 부위인데 자기는 끝까지 안 참고 반론을 제기를 했대요. 따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는 미세하게 흐르는 이 흉터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이걸 없으셨어야지 어떻게 이 흉터를 이대로 냅뒀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생각도 안 했대요. 이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작아요. 작은데 흉터가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 뭐에 찍히셨다고 그러더라고. 술을 먹고 자시다가 찍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딱 쉬운 50대 초반에 쉬운 둘인가 쉬운 세 살 때 나오시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생활 그만두시고 쉬시는 와중에 도봉 문화원에서 이제 제가 사주하고 관상 강의 할 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에요. 한 1년 정도 수업 들으시면서
관상도 좀 얘기 좀 들으시고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저기 이마에 흉터가 있으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이마에 흉터가 있거나 그러면 꼭 없애주세요. 없애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마에 흉터 있는 분들 치고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거 어렵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예. 자, 그리고 눈이 마치 잉어처럼 붉으면 반드시 형벌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참 무서운 말인데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눈이 잉어처럼 붉으면 형벌로 죽게 됩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피곤해서 눈이 충혈된 게 아니고요. 잉어처럼 붉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충혈된 정도가 며칠 쉬면 없어질 정도의 충혈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붉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실핏줄이 여길 뚫고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에는 작은 실핏줄들이 막 있고,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부도나고요. 이건 제가 여러 번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상법 얼굴 관상에서 실전의 예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관상이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붉다, 눈이 붉다 그냥 무조건 또 다 죽는 걸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를 풀어야지 되겠죠. 근데 필요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눈동자가 붉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눈동자가 이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눈동자에 실핏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건 좀 굵은데요. 얇은 실핏줄이 생긴다면 안 좋겠죠, 당연히. 예. 제가 첨부를 해드리면 이 관록궁을 보게 되면 명예, 그 사람의 이 공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예, 명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업의 성패를 알 수 있는 것도 이 관록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승진이나 시험, 그런 운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관록궁입니다.